이거는 참돔. 참돔을 택배로 보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찔러주고요. 우리 수아 아빠님이 동맥 쪽으로 직접 동맥 혈관으로 직접 물을 흘려 보내는 방법을 고안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8월 장사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제가 동맥 혈관을 보여드릴게요. 동맥 혈관이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거? 피가 살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작은 관이 있습니다. 작은 관, 아주 작은 관이. 이제 또 앞대기를 좀 약하게 해주시고, 여기 관에다가 잘 보세요. 보일러나? 여기 관에다가 꽂아준 다음에 잘 들어갔습니다. 물을 흘려 보내주시면 물이 들어가고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나오죠. 자,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피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피는 다 빠졌고요. 신경을 죽여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내장 안쪽 파란색 부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을 통째 잘라서 이쪽으로도 물을 한번 흘려 보내줍니다. 피를 완전하게 제거를 위해서요. 보시면 물을 흘려 보내도 피가 안 나오죠. 그러면 피가 아주 잘 제거된 겁니다. 정말 선한 영양력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의 아주 선순환이죠. 저는 투명하게 원석자를 거론하겠습니다. 수아학자님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횟집 하시는 분들이 아주 깔끔한 회를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수산물 전체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돔을 또 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방어철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방어 키울 때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예제도 자, 여기 보세요. 아주 하얗죠. 핏기가 1도 없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겨울철에 방어 필 때 했었는데 스모토 방식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스모토 방식이라는 게 유통 전용이기 때문에 숙성해랑 유통 전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피를 빼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확실히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방어의 피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어철이 기대가 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화들도 제가 보기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면 맛이 아주 좋거든요. 저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불어 또 수호아빠님과 이 방법의 어떤 하나의 영감을 제공해 주신 마카체? 카카체? 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보시고 저도 이렇게 투명하게 방법을 공유해 드린 이유는 혹시나 누군가가 수아빠님이 아니라 제 채널을 보고도 방법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뼈도 핏기가 하나도 없죠. 여기 혈관에 피가 원래 존재합니다. 피가 없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코 뜬 것도 여기 핏기가 1도 없어요. 1도 없죠. 네. 쓰는 팔이 아니라서 조금 손에 안 잡히네요.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자, 이제 참돔은 250g짜리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돔이 진흙에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가운데 가시만 제거하고 순수한 중량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거하고 이제 0점 조절됐죠. 자, 270g 나옵니다. 반 필렛 해서. 자, 이거 그대로 이제 택배로 또 쌀 텐데. 보여드릴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린 파츠를 깔고요. 해동지를 깔고
이렇게 숙성 시트지를 깝니다. 깔고 이렇게 넣고요. 넣고 근데 이제 요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숙성지가 다 덮어져서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넣고 접어줍니다. 공기가 덜 통, 안 통하겠죠? 네. 이렇게 접어주고 진공 포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됐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음반 보냉백에다가 넣을 거고요. 아이스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안에다가 밑에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돔 필렛 안에다가 담아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포장. 와사비 이렇게. 간장을 살짝 빼주시고. 자, 이렇게. 패티깨가 보내집니다. 자, 이렇게 택배가 보내집니다.